네, 오늘은 기분도 좀 저기압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 교육방송 주제가 바뀌었어요. 교육방송 주제가 그뭐 평창 횡성 막 이런 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어차피 그냥 다음 주 어차피 올림픽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올림픽에 얘기할 거니까,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올림픽 얘기할 거고,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 그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을 갈 거예요. 오늘. 왜냐면 오늘 못 가면 2월에 내가 갈 시간이 없어요. 2월에 갈 시간 없어. 2월에 올림픽 중계해야지. 그때 언제 가? 그래서 2월에 못 가고요. 2월에는 올림픽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그냥 그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그냥 켜봤어요. 테스트 차원에서 그 64패 추억의 패미컴이죠. 근데 이거 참이 볼륨 믹서 잠깐만 좀 조절 좀 해볼게요. 이거 근데 이거 프레임이 좀 맘에 안 들긴 한데. 이게 키보드가 제가 그 뭐냐 키보드가 게임용이 아니어가지고 입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잠깐 키보드 설정 바꾸면 되나? 한번 잠깐만 제어판을 가볼게요. 제어판 좀 잠깐만 열어서 키보드 설정을 한번 좀 설정을 해볼게요. 내가 키보드 반복 속도 빠름 재입력 시간 짧게 뜬뜨르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빠른데? 네, 예진님 어서 와요. 하여간 재입력 시간 굉장히 지금 내가 빠르긴 한데 이게 게이밍 키보드가 아니어가지고 좀 입력 속도가 조금 반응이 조금 느리다는 점좀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거 그 64개 그뭐 있는 건 알죠. 그래서 한번 그막 이런 거 있어. 이제 막원투 쓰리 막 이런 게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54번부터 64번까지는요. 그 슈퍼 시리즈예요. 슈퍼 시리즈여 가지고 뭐 기존에 여기 요 폐간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뭐냐? 있는 것 중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파워가 뭐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뭐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다할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솔직히 어느 이거 옷이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걸 근데 사실 다 해보지를 못했어요. 다 해보지를 못했고, 뭐냐. 하여간, 그냥 일절을 그냥 생각나는 것 좀, 위주로 그냥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따가 제가 야외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는 안할 거예요. 길게는 못 하죠.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뭐냐? 이거 되게 심플한 거 있어요. 자, 열지 말고. 한번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거 알죠? 그 가라테카.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되고 그이 위에 위 화살표를 누르면 뛰어가는 모드이고요. 이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전투 대기 모드예요. 하나, 둘. 그리고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인사를 해요. 이렇게 계속 붙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붙어서 밀어내야 돼요. 얘를 이 오른쪽 그 파란색 게이지가 다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뛰어가요. 그러면 또 나와. 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뜨면 그럼 이제 멈추면 인사 안 해? 왜 인사 안 해? 이 뭐냐 경기를 하기 전에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해? 싸가지가 없네. 왜 인사를 안 해? 어쨌든 인장사정 볼거 없어요. 아이가 귀여운 거라고? 아, 또 나오네. 또 나와.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이렇게 쭉쭉 가세요. 네, 예진이와 고마워요. 그래서 잠깐만. 뛰어가야지. 또 나온다. 이문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헐, 위험해. 괜히 땡큐였다가. 자, 이렇게 가고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얘를 구해야 돼요. 저 여자 주인공을 구해야 되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왔어요. 이제 몹들이 레벨이 좀 세졌어요. 저 여자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몹하고 주인공하고 그 HP가 달라요. 갈수록 주인공의 그 HP는 줄어들어요. 헐. 약간 이게 프레임이 약간 꼬일 수가 있어요. 또 나와 쟤. 끝도 없어. 자 이제 점은 조심해야 돼요. 저거 내려가는 거. 오 전투 준비. 아이씨. 아 이게 주먹이구나. 저렇게 때리고 간단 말이야 얘가.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HP가 회복이 돼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끝나면 그냥 메인 메뉴로 넘어가 버려요. 어쨌든 서로 같은 자세. 오케이. 다시 갈게요. 어, 또 나온다. 이번에는 으이씨. 인사. 오, 이제는 인사하네? 요거리에 있으면 인사를 한다? 근데 게이지 찰 때까지 얘 기다리는 거야. 인사하면서. 자, 가자. 어이씨, 역시 발차기야. 역시 발차기야. 공격 범위가 길어요. 제가 이거 지금 컨텐츠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그 1번부터 다 해보는 거야. 응. 1번부터 그 게임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오, 나 헐! 이렇게 지면 그대로 the end예요. 그 메인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게 전투 모드잖아요? 그 대련 모드가 아니고 이 걷는 모드로 그냥 쭉 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부딪히면 그냥 끝나요. 그렇고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가볼게요. 이게 뒤에 가면 몹들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케이. 저게 이제 그 물러나는 타이밍 있잖아. 뛰어가. 이래가지고 참 그 계속 뛰어와요 얘가. 게임이 쉬운 건지 잘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나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끝까지 못 간다니까 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를 내가 모르겠어. 한 명 덥겠죠? 또 나온다? 왜 안 맞아? 이게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그 전투 부금이 나오면요, 전투 부금이 나오면 인사를 안 받아줘요. 봐봐, 지금은 인사 받아주죠. 부금이 안 나오니까 살짝 인사하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뻑뻑뻑 뻑뻑뻑 이 뻑뻑뻑 소리가 되게 중독이 돼요. 하여간 안돼 안돼.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갈게요. 나이님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몹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데, 이따 새 나올 때 좀 그 조심해서 때려야 돼요. 이게 그 새들한테 맞는 것 때문에 사실 게이지가 더 깎이는 거거든요. 그 새가 좀 많이 짜증나요. 또 나와. 끝도 없어. 이제 새 나온다. 여기서 이 화면 지나면요. 에이씨. 인사. 게이지 찰 때까지만 기다려. 인사,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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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전에 인사를 해야지. 헐. 근데 얘 패턴이 약간 다른 것 같아. 이게 그 의외로 그 격투가 쟤는 4번 쏘잖아요? 나는 3번밖에 못 쏴. 난 3번밖에 못 쏴요. 연속 공격을. 쟤는 근데 4번 할 수 있어. 좀 불공평하죠. 항상 주인공보다 AI가 더 세. 이거는 그 주인공 버프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 버프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주인공 버프가 없는 거고요. 좀 빨리 죽으라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또 이제 가시면 또 나와. 지겨워. 또 이제 새가 나오죠. 아이. 야, 게이지 채워. 기다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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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가 새 때리는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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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이게 박자 맞추기가 은근히 힘들어요. 과연 누구의 가랑이에 맞을 것인가? 오, 잘하면 지겠다. 오, 오, 게이지 회복되는구나. 오, 위험했어, 방금. 아이씨. 인사. 게이지 차고 하자. 게이지 채우고 해. 오케이, 가자. 최대한 멀리서 때려야 돼. 제가 올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아, 이런. 제가 그 아이씨. 아, 이런. 나 이거보다 원래 더 갔거든요? 근데, 와. 참, 이거. 오, 깼다. 그 다음에, 새가 또 나올 거야. 아, 저걸 새가 때려놓고 시작하는 거잖아. 오! 새 때렸다. 처음으로 새를 때렸어요. 헐씨. 너무 세죠, 갈수록. 이게 게이밍 키보드가 아니니까 약간 이게 컨트롤이 좀 힘들어. 어쨌든 자, 아, 지금 이게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따 나중에 편집할 때는 아마 아프리카 TV 동영상이 올라갈 때는 조금 짧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편집해가지고 풀 영상은 그대로 올라가고 그 편집 영상은 아마 좀 줄일 거예요. 같은 장면 뺄 거야. 오케이. 아, 오, 게이지 또 채워주는 거겠지? 아이. 아, 새또 나, 또 날라오는 거 봐라. 에이씨.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이겨? 야. 좀 게이지 채워. 게이지 채워. 빨리. 좀 게이지 차고 해.
게이지 빨리 채우고. 자, 이 게이지를 좀 채워보고요. 이게 약간 시스템이 약간 좀 꼬이네요. 여기를 좀 약간 빠르게 가야 되겠다. 오, 됐다. 깼다. 근데 이제 여기서요. 이제 또 나오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문제라고. 여기가 문제야. 이거 문깰줄 아는 사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때려보고. 오, 헐. 아, 저거 보여줘야 되는데. 저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요 앞에 문, 그 앞에 문이 주인공이 한번 지나갈 때 문이 한번 샥 셧다운 돼요. 한번 셧다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 거기서 죽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나도 최고 기록이 거기에요. 거기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자, 그렇구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보여줄 게 있다면? 이거 하나 좀 보여줄게요. 이거. 자, 이게 1P 게임 있는 건데. 이거는 쏘는 무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파워는 이게 제일 센데. 파워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고요. 일단 가볼게요. 이게 생긴 게 약간 좀그 야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쏘기 시작하면 실드가 나와요. 쏘기 시작하면 실드가 나와. 옆에 까만 거뭐 돌아가고 있죠? 그게 쉴드예요. 이게 약간 쉴드예요. 비윙즈라는 게임이고 이렇게 쉴드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이게 여기 중간에 날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오, 이거 좀 짜증나는 애들인데. 뭔가를 계속 쏘거든. 뭔가를 계속 쏘는 애들이라 이런 걸 이제 바꿔 낄 수가 있기는 해요. 그 B 버튼을 누르면. 근데 저는 바꿔 끼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이렇게 쫙쫙쫙쫙 바꿔 끼시고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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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이거 보스를 앞두고 나오는 나에게는요 그걸로 바꿔주는 게 좋기는 해요. 기다려. 자, 이제 이걸 좀 풀게요. 자, 여기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을 쏘면 그 몹이 데미지가 달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면 바뀌어요. 자, 두 번. 그리고 이거는요, 한 네 스테이지에 한 번 정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날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많이 버벅거리긴 하네요. 나중에 PC 좋은 걸로 바꾸면 그때 60프레임으로 사야지. 그때는 60프레임으로 방송할 수 있을 거야. 아, 얘네들 왜 이래? 약간 이게 생긴 게 좀 야하긴 한데. 조금씩 없애주시고 한번 에일이 버벅거려. 와, 헐! 괜찮아, 하나 바꿀 수 있어요. 바꿔 낄 수 있어, 이따가. 헐! 실수! 나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따 하나 더 있어요. 바꿔 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저거. 오케이! 바꿔 낄 수 있죠, 이걸로? 아니, 캐논이야. 참 이게 약간 생긴 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자 일단은 옆에 복잡한 애들 없어지고 나서 보세요 파워는 얘가 제일 세 맡기고요. 오 위험했어. 이건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힘들어. 그리고 여기는요 바꿔 끼셔야 돼요. 이 바꿔 끼는 게 좋아.
얘 때문에. 헐. 이 옆에 애들 때문에 이걸 바꾼 건데. 헐.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바꿀 수 있... 아! 여기엔 날개 선택권이 없어요. 라이프 3개 남았대. 아, 왜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냐고. 오! 오, 됐다. 보스 앞두고 딱인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적을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다 돌파해버려.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 고수라고요, 제가? 딱히 고수 아닌데, 이거? 헐. 오, 위험했어. 나 죽을 뻔했다. 약간 이게 좀 범위가 짧아서 그렇지? 도망가. 이렇게 또 나가시면 돼요. 슉슉 돌파하시고 걔네들. 헐. 헐, 망했다. 날개 없는데. 왜 또 하필이면 여기야. 됐다. 자, 이거는 네, 여러 방향으로 다 막 쏠 수 있어요. 헐. 헐. 저거 없어. 망했다. 때리려 없는데. 헐. 저거 날개는 죽겠지? 와, 라이프 하나밖에 없어. 오, 됐다. 와, 다행히 이거 생겼어. 알아서 때려.
헐. 없어.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줄 거. 뭐를 보여줄까? 이거. 이거 보여줄게요. 서커스죠? 이건 점프밖에 없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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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하이! 하이! 아! 다, 그, 사자의 그 급소에 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번 좀 뒤로 갔다가 같이 넘어! 오! 살았어! 마지막? 결정 성공!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또 한 번. 이거는 이제 원숭이 줄 타는 거예요. 원숭이 줄 타기. 이게 프레임이 약간 좀 끊기네요. 저거 같이 넘으면 뻗었어요. 이게 타이밍 잘 봐서 넘으면. 그리고 여기 절로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이렇게 공을 바꿔 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라이프 두 개 더 있으니까. 동시에 넘어가면 이렇게. 여기가 자꾸 걸리네. 그러네요. 여기에도 자꾸 그러네. 뭐 괜찮아요. 뭐. 뭐 여기까지만 찍을 걸라고 했으니까. 그 네 번째 스테이지는 말 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스테이지는 그 줄 타는 거예요. 이렇게 데모를 보여주죠. 이거 데모예요. 데모고요. 그리고 이게 있죠. 이게 셀렉션 A는 혼자 달리는 거고요. B는 이제 여러 사람하고 달리는 거고, 디자인은 이제 자기가 맵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안전하게 A로 갈게요.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 저건 브레이크고.
아, 이렇게 되네. 오, 대박인데? 앞으로? 아, 이거 컨트롤 안 돼. 맨날 이걸 그 건너가는 거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통과 못했다. 아, 이거 왜 굴러가냐? 평지에서는 이걸로. 네. 이거는요, 3등 안에 못 들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트랙 한번 가볼게요. 3등 안에 들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 아이씨, 문 넘어가자마자 뭐 이래. 오, 이런. 여기는 뭐 갈 때마다 넘어지네. 한 번에 못 넘어가 이거. 오. 오, 좀 빠른데? 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 모르겠어. 오. 아, 또 걸렸어. 오. 알았어, 이런 거. 저거 힘드네. 시간에 못 들었어요. 3등 안에 못 들었어.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와. 아, 이거 그 피해 가든지 그 기술을 좀 쓰든지 가야 돼요. 힘드네. 오. 오. 헐. 왜 꼭 넘어지면 저 위로 갈까? 한바퀴 돌았고요.
훨씬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오. 야, 왜 이리 와? 되게 늦게 뛰어. 어쨌든 3등안은 못 들었네요. 또 이렇게 끝나버리네. 한 번씩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해 이거. 왠지 역시 오, 이게 역시 윗길로 가야 돼. 오, 헐. 이렇게 한 바퀴. 아이고야, 왜 맨날 넘어지면 저 위로 가냐고, 저 자식은. 아이고야, 3등 안에 또 못 뜨네. 끝나겠네.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밤. 헐. 아이고, 저걸 어떻게 만드느냐. 아, 그냥 아주 넘어지고 난리 났어. 와, 이거 방향키를 잘 눌러야 되는구나. 전진 후진을 잘 눌러야 돼. 오른쪽 왼쪽. 왜 또? 이제 바퀴를 하나 망쳤다. 3등은 이미 들어갔대. 아이고, 3등은 이미 들어갔어. 생쇼.
오. 자, 그리고 여기서요, 그 뭐냐, 그 이거 시프트 고정키 해제 좀 시킬게요. 제 옆판 키보드 좀 들어가서. 고정키 끄기 옵션 이거 다 끌게요. 고정키 설정 이거 다 끄고 갈게요. 이게 아까 그 항상 이 영역을 검색 오. 이런 거 안 할 건데 소리 내기 이런 거 안 해요. 됐어. 이 고정키가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디자인. 이거 디자인을 하면요.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좀 가서 B 이렇게 만들고 그 A 버튼 누르면 앞으로 쭉 가는 거고 B 버튼 누르면 설치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하나씩 다 한번 다 깔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비우죠. 이렇게 비우고 쭉 앞으로 가서 여기 이거 원래 점프하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고난도 점프 하나 있고요. 이거. 그래서 한 이쯤 가면 여기서 끝내줘. 그러면 이거 바퀴를 9바퀴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바퀴는 2바퀴만 돌게요. 2바퀴